정지용의 백록담을 포함해서 여러 시집들을, 오래된 시집들을 기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권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권을 문학관에 기증하게 됐는데요. 제일 오래된 시집은 정지용의 백록담인데요. 정지용의 백록담 첫 1쇄는 1941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946년, 네, 고판이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백록담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70년 이상 된 시집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귀중한 서류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서정주, 밀양 서정주 선생의 신라초라든지 김수영 선생의 거대한 뿔이라든지 강은교 시인의 불립, 또 허영자 시인, 조병아 시인, 또 여러 시인이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게도 참 소중했던 시집을 기증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밀양 선생의 신라초입니다. 신라초는 제가 계명대학 강의를 나갈 때 아마 저희 스승이신 이성복 선생님께서 수고했다고 아마 선물로 주셨는데 당신께서도 꽤 오래 간직하고 있던 시집이었는데 제게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하고 놀랐었습니다. 근데 처음 받아들였을 때그 신라초라는 그 시집이 뽀얀, 그러니까 우윳빛 양장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낡았지만 한자어로 금박으로 신라초라고 인쇄되어 있는 그 시집을 받았을 때 시와 못지않게 시집도 역시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역시 기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김수영의 시집을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수영의 첫 시집은 아니고요. 네 번째 시집인데 거대한 뿔입니다. 김수영은 1960년대 우리 한국 시문학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정말로 귀중한 보배 같은 그런 시인인데 지금까지도 모든 문학인들은 김수영을 공부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김수영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가 낡지 않아서 여전히 저희가 사랑하고 있는 시인데 거기 그중에서 이제 거대한 뿌리가 가지고 있던 시집을 제가 이제 기증했고요. 그다음에 허영자 선생님이나 또 조병아 선생님 시집도 있고 또 강은교 시집의 풀립도 첫 시집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한번 하자면은 강은교 시인은 제가 기증한 이 시인들의 시집 중에서 시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작가인데 그첫 시집으로서 그분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시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그런 시인입니다. 그만큼 첫 시집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그리고 허무에 대한 얘기를 잘 담고 있었던 시집이고요. 그 외에도 1970년대에 출간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도 여기에 기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잡지라든지 그 외에 그 다양한 어떤 잡지들은 십시일반 이 문학관을 드나드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기증해 주신 거여서 저희 문학관으로서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생각하고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